같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2018년 주택통계. 아, 나 이런 거 관심 있어요. 주택통계. 네. 최근 통계청이 뭐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? 한번 이제 저는 다주택자 규모 뭐 이런 걸 한번 좀 이렇게 보려고 좀 약간 저기 하는데.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면 2주택 이상. 이상인 게 다 다주택자죠? 네. 그래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주택이 한 176만 3천 호. 아닙니다. 네. 잘못 읽고 있었어요. 아, 1,700. 예. 1,763만 호. 많이 갔고요.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. 네. 오랜만에 이종태 기자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3%, 51만 호 정도 늘어난 숫자예요. 그러니까 3% 정도 늘어난 숫자고, 그러면 이 중에서 주택을 2채 이상,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년 사이에 7만 명이 늘었다. 와, 또 늘었어요. 네, 그래서 220만 명. 22만 명이고,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중에서 그 다주택자 비중은 20%를 넘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강남의 서초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,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다주택자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서울의 용산, 강남구는 관내 주택 20%.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이외의 광역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. 살기는 딴 데 살면서 용산이나 강남에 있는 집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. 얘기인 거죠? 네. 그래서 이거를 원정 투자 현상이 지금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. 아까 이제 얼핏 통계는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들이 지금 7만 명이 또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럼 되는 거예요? 일단 그 주택 소유한 개인이 1,401만 명 정도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1년 전보다는 34만 명 증가한 숫자라고 하는데 1,401만 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. 그러니까 전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5.6%가 다주택자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전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이 지금 15.6이라고 했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2014년도에 13.6%였고 이게 점점 늘어나요. 그래서 2015년에는 14.4, 2016년에는 14.9, 17년에는 15.5%, 2018년에는 15.6%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. 네. 그리고 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,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78.5%는 2주택 보유자. 그게 한 172만 명 정도 되고요. 3주택자가 28만 명, 4주택자가 7만 4천 명, 5주택, 5주택 이상이 11만 7천 명입니다. 어마어마하네요. 거주 지역별로도 이 다주택자 비중이 좀 차이가 있겠어요?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? 아마 거주 지역별로 가장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데가 서울 강남. 강남이겠죠. 네. 거기에 이제 주택 소유한 개인이 14만 4천 명인데 네. 이 중에 3만 1,300 명, 그러니까 21.7%가 2주택 이상이고요. 그다음에 서초구도 주택 소유자가 여기 12만 명 그렇군요. 그 정도 중에서 2만 5천 명 정도 20.5%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하면 세종시가 다주택자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. 여기가 그래요? 20.6%. 그 다음이 제주도예요. 제주도가 20.2%. 예, 그 정도고요. 서울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가 246만 명이거든요. 네. 그 중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15.8%. 그 정도 돼요. 예. 그렇군요. 아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택 보상을 받으면서 당신 살던 집이랑 또 돈 여유 생기시니까 뭐 또 사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? 나중에 약간 만들어진 뭐 그러니까. 공원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집을 거기서 분양받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. 또 반대서 그런 거. 아, 뭐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요. 알아서 하겠지만. 그리고 이제 가구를 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가 1,997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1,123만 가구, 대략 한 56.2%예요. 그러니까 절반 전체 가구에서 한 43.8%는 무주택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비율은
작년보다는 좀 낮아졌어요. 작년에 44.1%에서 좀 낮아졌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따져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주자 주택 소유 비중이 한 49.1%.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안 되시는 예, 거네요. 조금 안 되고요. 그다음에 좀 약간 이 주택 소유 비중이 높은 데들이 울산 63.7%, 경남 62.5%, 경북이 60.8%. 그렇군요. 이런 식으로 저기 있고요. 연령별로 나오나요? 아, 연령별 데이터는 이번에 제가 따로 저 계속 그거에 관심 많으시 아니요, 근데 원래 이번 주 찾아보지 못했어요. 네. 두 분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? 굉장히 네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저 경험적으로 봐도 네. 좀 젊은 친구들 3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 중에서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. 예.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건 뭐. 다들 짐작 가능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연령대 집을 갖고 있다는 건 자기가 사실 돈을 벌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집을 그쵸? 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령대 집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부모의 상속이나 증여의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.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요즘 이제 이거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 20, 30대들이 오히려 주택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의외로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저가의 그 주택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거를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네.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젊은 층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쨌든 하여간 이게 주택 통계를 봐도 여전히 이 다주택자가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도 좀 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.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강남 3구나 용산 쪽에 있는 분들이 다주택 소유자들이 많았어요. 저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고요. 공시지가가 이런 거, 공시가격 이런 거 좀 관심 많아요. 응? 근데 이제 보면 아마 공시가 기준으로 하면 네. 각 가구들 소유한 주택들 다 합산하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74.8%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서울 중심 특히 강남에 얼마 뭐 네, 그걸로만 이렇게 그런 뉴스를 많이 봐서 그렇지 네. 전국적으로 사실 보게 되면 공시가 기준으로 이 주택 3억 원 이하 가구가 74.8%이기 때문에 그렇군요. 사실 10억 원 이렇게 넘는 주택은 사실 남의 집 얘기, 남의 나라 얘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요. 오늘 뭐 주택 통계들 대충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왜 한번 그 주택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. 서울에서 새로 이렇게 주택을 그 사게 될 경우에 거주를 누가 할 것인지 네, 왜 그걸 써내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왜 그 임대 목적 자기가 네.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 네.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. 근데 대충 보면은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계속 사들이고 네. 그거를 임대로 내놓고 그 결국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어쨌든 이 다주택자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이렇게 주입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안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네. 자, 오늘 시사인사 경제 뉴스 픽 그 중요한 키워드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통계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. 주택 통계부터 해서 해외 어떤 나라에 지금 이제 그 공장이 어느 나라로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수치로 보아라 보니까 지금 어디 쪽에 많은 경제 어떤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.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읽는 눈 시사인사에서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?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뉴스픽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사인은 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으니까요.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사인 정기구독은 애정입니다. 시사인의 정기구독은 사랑입니다. 시사인의 정기구독은 밥입니다. 시사인사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